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네. 아, 예, 네. 오셨습니까? 아, 이거 시키셨다고?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거 시키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무슨 얘기인데 예. 이런 거 시키시고. 예, 아, 예. 예. 또 이렇게 저희 아. 친구들이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앉을까, 그럼? 여기 앉으면 되나요? 예, 예, 예. 아, 예. 아또 이렇게 또. 예, 다. 예. 아니,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앉을까요? 예, 앉으실까요? 예, 예,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아니, 바쁘신 분들을. 예. 그러니까. 예, 아,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니. 나올 수 없겠냐고 하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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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혹시 저 여태까지 했던 거 봤습니까? 네, 봤어요. 예, 예. 정말 너무 혼자. 손이 막 이렇게 놀던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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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찌된 일인지. 아, 예, 예. 이거를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오늘 좀 네. 힘드네요. 진짜 엉망진창이시죠? 예, 예, 예. 자, 팬 여러분. 이렇게 또 너무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놀러 와주셨어요. 저 각 한 분씩 인사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하시죠. 네. 네. 어디 보고 아, 안녕하세요. 픽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나오는데 방탄소년단 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형식입니다. 와~ 와~ 야,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 네. 진행. 그러니까요. 아, 예, 예, 예. 예. 저희가 또 이거 또 준비해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예, 예. 아,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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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제가 사실 예. 10년 만에 제가 첫 팬미팅인데 모시고 싶은 분들을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아, 좀 오래 걸렸어요. 너무 좀 이렇게 곧바로 올 수 있었는데 좀 네.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 예.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오늘 의상도 엄청 신경 쓰고 오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근데 그래? 집이 원래 약간 황토방 컨셉인가요? 예, 예. 황토방이라니요? 저 오늘 저희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희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긴장 안 했어요? 긴장 안 했어요? 아, 예. 아, 예. 예, 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되게 어색하게 웃으시는데 긴장 안 하셔도 되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얼마 만이죠? 진짜 거의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오랜만이에요, 사실. 이렇게 일로나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 사실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 요즘 또 4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가 막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 놓고. 이렇게 있는 건 정말 너무 진정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한 자리? 아, 예. 진정하세요. 한 자리. 정말 간단하게 아, 저 좀 진행 좀 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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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인사하면 자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수. 네. 네. 걱정입니다. 아, 네. 그 안녕하세요. 그 일단은 오늘 이렇게 추억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게스트로 와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 7월 9일 날 저희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제 팬분들 우식 씨의 팬분들 뭐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기 잘 먹을게요. 아, 네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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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하이. 하이. 예, 예. 네, 감사해요. 네. 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끝까지 힘내세요. 네.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더 애정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미국의 한 리서치에서 세계 미남 가수 1위를 한 분이 계신데요. 네. 방탄소년단 비씨가 네. 네. 아, 그리고 또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훈훈한 자리네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첫인상. 누가 제일 무서웠어? 저요? 처음 무서웠어. 맨 처음에 조금 약간 어려웠었는데 아, 알고 보니까 마사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그래서 저희와 함께 많은 날들을 같이 기록해 주시고 또 그 기록에 그 펜의 잉크를 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써주신 확실하게 얘기할 거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왜냐면 저 피해 줄까 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얘기할 건 확실히 얘기하라고. 아, 피시하겠어요? 얘기할 건 확실히 얘기하고. 그럼 오늘 뭐 확실히 좀 얘기해 줘. 그래, 시원시원하게. 친합니다. 친한 사이고. 됐어요? 형! 갈게요. 빨리 와. 오! 제 26회 하이원 가요대상 서울가요대상 최고 앨범상 정규 2집 윙즈 방탄소년단. 그걸로 오늘의 성과를 읽어낸 방탄소년단인데요. 형이 밥을 많이 사셨나요? 아,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아, 사줄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만날 때마다 이제 서준 형이 다 내고 막 그러니까. 이래서 형이 좋은 거죠. 이래서? 내가 동생일 때 형들한테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동생들한테 또 많이 사야 되는 거 같아서. 되는 거 같아서.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제 이 저희가 다섯 명이서 같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성격이 잘 통해서 진짜 우리 가족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때 가족인가? 왜 이렇게 잘 맞지? 라 해서 이제 그러면 우가 어때? 우가 우가 해서 이제 우가가 태어난 거예요. 초대 가수 좀 보여줄게. 와봐 고마워 맛 좋은 얘기. 에이 우쿨렐레를 좀 친대. 와봐 고마워 맛 좋은 얘기. 친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을 드라마 끝나고도 연락을 많이 하시나요? 여섯 명요. 엄청 자주 하죠. 엄청 네. 뭐 누가 좀 주도를 하시는 편인지. 막내가요. 아. 제가 다 불러요. 오늘 뭐예요? 아 뭐예요? 제가 다 불러요. 엑스포도 차이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 우리 뷰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서준, 조우식 파이팅. 저희가 지금 막내가 분위기가 잔뜩 지금 돼있는데 나 이제 말해.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때부터 아, 꽤 오래 촬영하셨군요. 8월 말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네. 아이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확실해? 얼마나 즐거웠어? 약간 많이. 잘했어. 시청
감는 거 할 때 머리 감는 거 맞지? 뭐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죠? 어? 이렇게 했죠? 제일 어? 다나해. 어, 제일. 아니 그거 그때 찍을 때 그 스텝 형이 레전드 오브 타잔이냐고? 레전드 오브 타잔이냐고? 아, 맞아. 방송과 사석에서 이미지가 가장 다른 사람은? 하나, 둘, 셋. 아, 태영이가 엄청 되게 남자이고 싶나 봐요, 요즘에. 주세요. 뭐 되게, 뭐, 네,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러거든요. 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준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박서준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와~ 서프라이즈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